야, 네. 한번 해볼까요? 이번 게임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씨? 예,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씨 골라보세요. 우리 근데 어떤 걸 뽑든 우리한테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오오. 아, 이번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착구입니다. 제 뒤편에는 이미 팀이 다 나눠져 있는 사극팀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복심으로 진행될 거예요. 아, 복심. 한 경기에 10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10점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내가 막 봤는데요. 되게 빨리 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3판에 2초씩. 먼저 써보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네. 팀이 제 팀밖에 없으니까 한 팀은 불연승 올라가고. 네,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팀. 막내 정국이와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4대 차이 팀. 4대 차이요? 네. 아, 그냥 3대 차이보다 좀 불안해. 현명한 팀. 그리고 지민이와 위로 이어진 구호라인. 정말 뻔한. 네, 안정했네. 구호라인 생각했다. 자, 다음 타면 기대된다. 네. 자, 구사라인 이러면 진짜 되게 기대된다, 진짜. 제육과 랩몬으로 이루어진 못생긴 팀! 와! 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괜찮은데. 저 못생긴 팀이에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 못생긴 팀은. 뭔데 기분 나쁘죠, 이거? 불연승으로 올라가요. 네. 그래요. 뭔가 똑같네, 이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챌린지죠. 네, 손 들어갔고요. 말했지 않습니까? 썸을 늦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다리네. 썸을 살짝 좀 느낌 있게 온다. 타고치는 장난 안 되는 시절인데.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뭔가요? 처음으로 일반적인 구호라인 팀 승리입니다.
팀과 고라인 팀입니다. 아, 네. 기본 팀. 뭐지? 네. 김만 필요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홉씨, 제이홉씨 왕년에 테니스를 쳤다고 하는 제이홉씨 날 보셨어요? 자, 어! 뭐다요? 미안하다. 내가 서서 미안하다. 야, 모르네.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죠? 다들 알겠어요. 그러면 제 썸을 좀 쉽게 좀 짜네요. 쉽게 드릴게요, 썸을. 오빠, 어, 근데 저 얼굴이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 스킬 인지 스킬. 아, 우리보다 못하자! 이게 바뀐 거 보네. 기술이 있어요. 맞아, 양손 넣어줘요. 알았어요. 기술이 있네요. 나팔 때. 지는 기술이 있네요. 팔 때 다행이다. 저 맞는 소리 합니다, 정말. 나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니, 삐지 넣어줘요. 아, 집중력을 진짜. 자, 가겠습니다. 네, 안 치는 게 안 치더라고.